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 역사 12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몇 개의 영상 속에서 16세기에 유럽 세계 경제가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로 나뉘는 과정과 그 속에서 노동의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경제, 유럽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인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럽의 세계경제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중심부,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주변부, 그리고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변부로 분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 지역의 도시의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16세기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의 규모가 커진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중심부에서는 상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사람들이 변경의 땅, 일부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유대인과 무어인들은 지중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반면 서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시로의 이주가 일어나고 유랑민이 점차 증가했는데 이는 서유럽만의 현상이었습니다. 유랑민들은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추방당한 농촌 노동자들, 그리고 수확기에 몇 주일 동안 산악지대에서 평화로 내려와 머물렀던 이주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봉건적인 가신단의 몰락에 기인한, 그리고 봉건 영주에 맞서서 국왕을 섬기고자 모여든 방대한 군대의 해산으로 야기된 방랑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랑자들은 여러 새로운 산업에 비숙련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설명에 따르면 특히 잉글랜드에서 공장의 급격한 발달은 비숙련 노동자들을 점차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지주들이 기꺼이 봉건적 의무를 지대로 바꾸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잉여 인구인 방랑자들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노동력이 팽창했다는 것은 지역 내의 인구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하여 16세기에 서부 유럽에서는 인구보다는 수입이 더 증가했으며, 이것은 16세기에 생산성 증대 및 광대한 시장의 확보와 더불어 산업 발달의 전제 조건이 처음으로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은 중심부 국가들의 도시에 흘러들어온 잉여인구와 농촌지역의 잉여인구입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사망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기근이 흔히 발생했기 때문인데, 당시에 운송속도가 늦고 물류 비용이 과다했으며 밀 수확이 불규칙했기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이 시기에 경제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시로 흘러들어온 잉여 인구들은 도시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러한 인구 유입이 없었다면 인구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조금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사회적 동요가 비교적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이 비록 하락했음에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6세기에 활발히 활동했던 지주 상인은 과연 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계경제의 출현에 따른 부르주아였을까요? 우선 세계경제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상인들과 산업가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세계경제가 출현했던 16세기에 사용된 상업적 이윤을 획득하는 기법들은 중세 말에 도시들이 인접한 배후 지역을 상대하면서 습득한 방법의 연장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는 그들 자신의 시장을 통제하는 문제, 즉 농촌으로부터 구입하는 품목의 가격을 낮추는 것과 외지 상인들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수법이 사용되었는데, 첫째, 도시들은 시장 활동에 세금을 부과할 법적 권리를 얻고자 했으며, 둘째, 거래 활동을 규제할 권리, 다시 말해 누가, 언제, 무엇을 거래해야 하는가 등의 권리도 얻고자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시 인근의 배후 지역이 해당 도시를 경호하지 않고서는 교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다양한 메커니즘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다시 말해서 지주 및 농민 계급에게 불리하고 도시 상인 계급에게 유리하도록 거래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조건의 변화로 인해 도시가 얻게 되는 이윤이 중요하기는 했지만, 이는 원거리 무역으로부터 획득된 이윤에 비해서는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초기 식민지 상업 활동의 이윤의 폭이 매우 높았다고 하는데, 이윤의 폭이 200에서 300%를 초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윤율에는 두 가지의 구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민지 지역의 구매 독점. 이는 토지와 노동력에 대한 구매의 독점으로 주로 법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1차 산물 판매 지역인 서유럽에서의 사실상의 경쟁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의 부재의 원인은 일부는 기술 발달의 결여에, 그리고 나머지는 수직적인 상품 거래망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윤을 잘 축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의 진보가 요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거래 기법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주로 은행 예금 업무, 환어음, 중개인, 중앙상업조직의 지점망 등이었고, 이러한 기법의 발달로 인해 잉여 수취 능력이 아마도 10배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업적인 혁신들은 원거리 상인들이 상당한 자본과 국가 지원 없이 세계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거리 상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이미 뛰어든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을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인 자본에 천금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역설적으로 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 다시 말해 생산자가 자신들의 생산물을 국지적인 규모로 밖에는 교환할 수 없었다는 점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는 한 그것을 이용할 수단을 가진 상인에게 예외적인 수익의 기회는 늘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것들을 언제까지나 지속시키는 것이 상인 자본의 의식적인 정책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상업의 수직적인 연계였습니다. 당시에는 자본의 원천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당시의 국가들마저 대규모의 채무자였습니다. 이러한 수직적인 연계의 모습에 대해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제시해 보면, 첫째, 노예 노동에 입각한 포르투갈인의 설탕 플랜테이션에서 나온 이유는 직접 관련된 포르투갈인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창업 자본과 공업적 판로를 제공한 좀 더 발전된 유럽 경제 내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상툼의 섬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은 처음에는 안트워프, 그리고 나중에는 암스테르담의 대기업들이 참여한 대규모 국제무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경제 중심지에서는 상툼의 섬으로부터의 당밀 공급이 증가한 덕분에 16세기에 수많은 제당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섬으로부터 설탕을 수출하는 데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제당 과정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포르투갈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시 큰 자본과 숙련 자유노동력을 보유함으로써 경제적 변형을 누렸던, 즉 이미 발전도상에 올라있던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북 유럽으로, 이 지역은 공장을 발달시킬 수 있었고
그들의 수직적인 상업 연계는 금융상의 의존을 조장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채무 노예 제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제도는 중세 말기에 노르웨이의 어부와 모피 덫 사냥꾼을 상대한 한자 상인들에 의해서 확립되었고, 당시 한자 상인들은 북부 노르웨이의 어부들에게 미리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어부들을 자신들에게 직접 종속시켰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오랫동안 노르웨이인으로 하여금 이 무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설명한 상업적인 수직 연계의 기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이 생산되기도 전에 미리 구매하는 것, 즉 앞으로 인도될 공급품의 대금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입도선매제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공개시장에서의 판매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은 생산자가 아닌 상인으로 하여금 세계시장을 상대로 되팔아넘길 최적 시기를 결정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받은 선금은 상품을 인도할 무렵이 되면 초과 소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소진되기 일쑤였으므로 생산자는 언제나 그러한 거래 방식을 영구화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외국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국 상인들 또는 부유한 상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채무 노예 제도를 통해 국제 상인들의 핵심 집단은 동유럽의 토착 상인 계급을 우회하여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농장주인 지주 기업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지주 기업가들은 상품을 생산하고 상품이 처음 기착하는 대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그것을 관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은 서유럽 국가 국적의 일부 상인들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이들 서유럽 상인들은 몇몇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던 신흥 금융 계급을 통해서 또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만일 유럽 세계 경제에서 국제적 상인들이 보통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이것은 산업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까요? 그리고 국제적 상인들과 산업가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공업 생산은 이미 중세에도 있었지만 산재되어 있었고 소규모였으며 대부분 사치품 시장에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적인 기업가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경제 구조 안에서 자본주의 체계가 등장하면서부터의 일이었는데 이 자본주의 체계는 분산되고 제한된 생산수단을 집중하고 확대시켜서 오늘날과 같은 생산의 강력한 지렛대로 만든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도달했던 기간에도 산업화를 위한 추진력이 존재했던 지역은 농업 전문화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진 지역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 저지방 국가들, 남부 독일, 이탈리아에서 농촌의 직물 공업이 현저히 발달한 것은 바로 14세기와 15세기였습니다. 농민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기업가들을 위해서 혹은 때로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이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쫓겨난 농촌 노동자들은 도시로 흘러들었고 이것은 공업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의 영상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럽 세계경제가 창출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세계경제의 핵심 국가들에는 봉건제와 연관된 생산 형태, 즉 농민의 노동력이 조직적, 법률적으로 그 생산물의 가장 큰 부분을 지주에게 넘겨주는 생산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한 상인들과 지주들이 있었으며 계약 노동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고급 생산으로부터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상인들과 지주들도 있었습니다. 16세기에는 대상인과 대지주들은 낡은 봉건체제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고 소규모의 상인과 지주들은 새로운 자본주의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소규모 상인과 지주들인 이 새로운 산업가 계급은 대규모 시장에서 중간 정도의 이윤을 달성하는 일,
단위당 소득은 더 적지만 대량으로 판매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이 크지 않았지만 존재했고 이 이윤들은 이 계급의 정치적 기반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영상을 포함한 지난 5개의 영상에서 저는 16세기의 새로운 경제활동 구조인 자본주의적 방식들에 입각한 유럽 세계경제가 등장한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생산노동력의 분업을 수반했는데 이는 세계경제의 관점에서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산업화된 농업 역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것 역시 농업활동이 봉건적 형태에서 자본주의적 형태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적 형태들이 모두 자유노동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었는데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는 오직 세계경제의 중심부에서만 자본주의적인 형태들이 자유노동에 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자유영역에서 활동한 지주와 노동자들의 동기 역시 중심부의 지주와 노동자들의 동기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몇 개의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생산 관계는 체제 전체의 생산 관계이며 그 체제는 유럽 세계 경제입니다. 자유노동은 실로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모든 생산 기업들에서 자유노동이 행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유노동은 중심부 국가들에서 숙련 작업에 적용된 노동 통제 방식이었고 반면 강제노동은 주변부 지역들에서 비숙련 작업에 적용된 노동 통제 방식이었고 이 두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자본주의는 세계 제국의 구조 안에서는 번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에서 자본주의가 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상인들은 단일한 국가 구조 안에서보다 새로운 세계 경제에서 정치적으로 한층 수월하게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단일 국가의 지배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압력에 대응해야만 했지만 비제국적인 세계 경제 구조 안에서의 노동분업의 확립이 자본주의 체제 성립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럽의 세계 경제가 16세기에 성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16세기 유럽 세계 경제가 이룬 성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대는 잉글랜드와 북부 프랑스에서 석탄이 연료로 도입된 것을 제외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술적 진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14세기의 위기와 함께 공업과 농업이 기술적이며 조직적인 일련의 변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었고 유럽 문명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기술이 확산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을 포함해서 지난 6개 영상에서는 주로 16세기의 노동 분화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 16세기에는 4가지 정도의 주목할 만한 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유럽이 아메리카 지역으로 팽창했다는 것입니다. 팽창 그 자체는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어도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는데 이에 대해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신세계의 금과 은은 유럽으로 하여금 수입 이상의 생활을 하도록 했고 저축 이상으로 투자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둘째, 유럽이 저축 이상으로 투자하고 저축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가격혁명과 임금지체 덕분이었습니다. 신대륙으로부터의 금의 유입과 무역의 전반적인 팽창은 16세기의 번영을 뒷받침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농촌 노동의 양식, 다시 말해 주변부 지역에서의 강제 환금 작물 노동의 대두와 핵심부에서의 요먼 농장주의 등장입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16세기에 자본주의 시대가 출현하고 그것이 세계 경제의 형태를 띄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세계라는 단위에 내재된 취약성이 이후의 정치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계 경제는 살아남았고 17세기와 18세기에는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6세기 유럽 세계 경제는 누가 누구를 지배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단순 명료한 해답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중심부가 주변부를 지배했지만 여기에서 중심부라고 불리는 지역은 매우 광대했다는 점입니다. 중심부라고 불리는 지역에는 이탈리아의 상업 도시국가도 존재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잉글랜드와 같은 조금 더 큰 민족국가도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정치적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정치 집단들이 그들의 이윤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 구조를 이용하려고 했던 방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